예, 안녕하세요. 2021년 11월 27일 토요일. 예, 토요일입니다. 아, 오늘 날씨가 참 좋으네요. 바람도 안 불고, 아, 예년 생각하면 오늘 되게 따뜻합니다. 예, 바람도 안 불고 되게 좋은 날인데, 예, 오늘은 제 복분자 농장 가장자리 한 켠에 제가 농사를 짓던 자가 소비용 먹거리 이렇게 고추, 예, 고추대 정리, 예, 정리 작업, 그리고 지주로 박았던 이 고추 지주대, 예, 지주대 제거 작업, 그리고 비닐 씌웠더니 멀칭 제거자까지 오늘 하려고 합니다. 고추 많진 않고요. 대략 그래도 고추하고 열매 마하고 가지 토마토 이렇게 해서 길이는 대략 한 60m 정도 될것 같습니다. 60, 한 5m, 예, 65m 정도 오늘 할 건데요. 지금 영상을 찍기 전에 먼저 제가 밑가지 작업을 좀 했습니다. 이건 좀 일부러 보여주려고 사실 남겨놨어요. 이제 다섯 포기 정도 남겨놨는데, 이렇게 이 작업을 하기 이전에 고추권으로 엮어놨던 고추 줄을 먼저 가위로 자르면서 다 먼저 제거를 했습니다. 제거해서 별도로 그 봉지에 담았고요. 쓰레기 봉지에.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고추대를 뽑으면서 또, 그 이후 작업이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조금 꺾어가면서 뽑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길면, 제가 지금 태울 수 있는 드럼통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가면서 이렇게 뽑았다. 뿌리가, 예, 이렇게 잔뿌린 다 벌써 죽었고요. 이제 굵은 뿌리가 남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잘 뽑힙니다. 이게 한참 생육 중에는 잔뿌리가 많기 때문에 잘안 뽑히는데 다행히 잘 뽑히네요. 예, 또 그리고 제가 여기 한번 물을 줬었기 때문에 간주 복분자 주면서 수분이 있어가지고 잘 뽑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뽑고 이제 그 다음 작업이 저쪽에까지 전부 다 제가 그 가지라든지 이런 거다 작업을 했었는데요. 다음 작업이 이 고추대를 뽑는 겁니다. 이 고추대 뽑는 방법은 생각보다 이게 이쪽은 지금 제가 바람이 센 곳이라서 이쪽에 특히 바람 맞아서 제가 고추대 깊이 박았는데요. 예, 금방 안 뽑히길래 제가 뽑기 전에 망치로 한 번씩 때렸습니다. 예, 망치로 이렇게 한 번씩 때리면 이 고추대를 꽉 쥐고 있던 이 땅이 좀 움직이면서 유격이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뽑으면 잘 뽑힙니다. 이렇게 약 한 40cm 깊이도 제가 박았는데요. 생각보다 이게 좀잘 뽑히는 건 뽑히는지 안 뽑히는 것도 있습니다. 예, 고추대 뽑는 방법은 뭐좀 얇게 심으면 이렇게 한두번 이렇게 돌려줘도, 예, 돌려줘도 잘 뽑힙니다. 얇게 심었을 경우에. 하지만 저는 깊이 꽂았기 때문에 망치로 한 번씩 때려줬다. 즉, 발상의 전환입니다. 뽑아야 될 것을 반대로 다시 박았으니까요. 예, 박음을 해서, 고추대를 쥐고 있는 땅의 물리성을 좋게 하기 때문에, 빡 쥐고 있는 그 물리성을 풀어주기 때문에 잘 뽑힌다. 예, 여기 고추대 뽑는 요령입니다. 고추대 잘 뽑는 요령. 안 뽑히면 망치로 한 두어 번 때려줘라. 이렇게. 그래서 저는 망치로 쉽게 힘안 쓰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망치질로 한 두어 번 때려줘서 고춧대가 도리어 땅으로 들어가게 한 이후에 뽑는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렇습니다. 이 농사 짓는 기술은 참 단순하면서도 아는 분들은 뭐그 정도는 다 아는데 라고 하지만 또 모르는 분들은
참 힘들게 고생을 합니다. 이거 뽑으면서 생힘을 다 쓰거든요. 이렇게 그 쉽게 고추대를 뽑는 방법이 있다. 예,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도 제가 주말 농장 나와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요즘도 코로나 시국에 멀리 가기도 좀 눈치 보이고 역시나 이렇게 농사지면서 힐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다 뽑으면서 그리고 제가 참고로 이 고추 제가 그 마지막 수확할 때까지는 거의 병이 없었는데 그 이후에 수확을 안 한 상태에서 약간 앉혔더니 예, 이렇게 보시다시피 탄저병이 왔습니다. 탄저병. 예, 탄저. 예, 탄저병이 왔기 때문에 아, 이 다 뽑고 난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다 모아서 제가 땅에 묻든지 그런 방법을 취할 것 같습니다. 탄저병이 왔었다. 그리고 이 고추대를 당초는 뭐 파쇄를 해서 제가 퇴비로 쓸까 했는데 역시나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런 탄저병 왔는 것들이 막 같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 기존 재래적인 방법 저는 그냥 태울까 합니다. 아, 산이 한 100m 그 뭐 거리 뭐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바람이 안 불 때 제가 그 소강로에서 태우려고 합니다. 예, 참고로 이거 태우면 안 되는데 하, 솔직하게 태울 생각입니다. 대부분 아마 동가에서 이 고추대는 대부분 다 태우는 걸 알고 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가지도 에, 잘라서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가지 이렇게 가지 엄청 따먹었습니다. 가지 다섯 포기 심어서 250개 이상은 충분히 따먹었는 것 같아요. 먹다 먹다 나중에는 아휴, 말리기도 해놨는데요. 그리고 토마토 제가 지난번에 토마토 많이 따는 방법 뭐 유인하는 방법 그리고 방울토마토 그리고 일반 토마토 잎을 따는 방법 이런 부분들은 제가 영상을 한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제 토마토도 줄기를 다 정리하고 아 먹다 먹다 다 못 먹었는데 이놈의 토마토 예 이렇게 지금 버려진 것만 해도 그 일반적인 그냥 쉽게 주말농장 예, 농사 지면서 여기 지금 토마토 다섯 포기인데요 예. 아, 7포기 되겠다. 일반 토마토 두 포기가 있으니까요. 7포기인데 지금 이 버려진 양만 해도 일반적인 아마 주말 농장 하시는 분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예, 따먹고 예, 높이는 거의 2m 이상 키웠고요. 이렇게 Y자형으로 해서 키웠었는데 예, 오늘 이 Y자 지주 뽑을 생각인데 예, 이렇게 예. 참고로 이렇게 토마토 줄기도 다 정리했고요. 예, 토마토 줄기는 이것은 그냥 제가 제 퇴비장에 넣어서 그냥 퇴비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가지 줄기와 고추는 정리를 할 생각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 이쪽은 이제 열매마 심었던 곳입니다. 열매마 제가 망치질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지주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뽑아서 막 던지는 것 해도 제가 지주를 정리하기 좋게 그렇게 한 군데 모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바다에 그대로 놔두면 또 모으는 게 또 두 번 일이기 때문에 네, 허리를 한번 덜 숙이기 위해서 이렇게 모은다 하는 말씀. 그리고 요 밑에는 열매만 밑에 제가 이야기했죠. 공간 확보를 위해서 쪽파를 심어놨는데요. 아, 이것은 이제 내년 봄에 활용할 겁니다. 쪽파. 예. 그래서 이쪽은 제가 비닐을 긋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쪽은 지금 왜냐하면 쪽파도 있고 이렇게 상치도 있고 그래가지고 꽃 있는 쪽은 제가 비닐을 긋을 생각이고요. 이쪽은 아직 뭐 급한 건 아니니까 예, 비닐은 긋지 않을 생각이고요. 이렇게 쪽파가 있고. 그동안 많이 따먹었는데 이렇게 상추도 있다. 참고로 덮어놓은 것은 이게 배추입니다. 배추
이제 내일 뽑아서 배추 힘차 생각인데요. 제가 배추 며칠 전에 좀 추웠기 때문에 살짝 뭐 짜리 부짚어 가지고 제가 덮어놨다. 그리고 뽑아보면요, 이 고추대가 좀 비교가 되는데, 참고로 마침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동그란 고추대가 있고, 이렇게 좀 뭐라 하나, 이게 좀 그 쇠를 찝어는 듯한 이런 고추대가 있는데, 지금 이 고추대는 생각보다 잘 안 뽑힙니다. 이게 써보니까 불편하더라. 이것은 이렇게 이런 모양은 차라리 이렇게 비교를 하면요,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하면, 아직 고추대 구입할 때 참고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냥 동글동글한 이 고추대가 더 잘 뽑힙니다. 이 고추대는 생각보다 잘 뽑히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당시에 그냥 있는 걸 구입을 했었는데 그런 차이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제가 망치질 다 해놨기 때문에 이제 영상을 끝내고, 제가 뽑으면 금방 뽑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추, 네, 가을 상추는 좀 저번에 뭐 살짝 무수리 정도는 맞아도 잘 버티기 때문에 아직 깨끗하게 이렇게 잘 크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 오늘 제가 고추대 그리고 가지, 토마토 이런 이제 수확 이후에 그런 잔재물 정리를 하면서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그리고 흔히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고추대 쉽게 뽑는 방법, 안 뽑히면 처음에는 이렇게 한번 흔들어 보고, 그래도 이렇게 흔들어 보고 그래도 안 뽑힌다 그럴 때는 이렇게 망치질을 해라. 예, 발상의 전환입니다. 뽑을 것을 반대로 다시 박아줘라. 그러면 고추대를 쥐고 있는 태양의 물리성이 좀 풀리면서 잘 뽑힌다 라는 말씀을 들어보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복분자 상태는 괜찮은데요, 올 겨울에 또 어떻게 버틸는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늘 좋은 날 되시고 행복하시고 이렇게 파란 하늘처럼 예쁜 웃음 많이 웃는 그런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